오늘은 아빠와 난 냠냠냠. 아빠는 매콤 불갈비, 나는 치즈. 맛있는 아빠와 난 냠냠냠. 먹는 건 홍사운드. 구독해주세요. 홍! 아빠 먼저. 매콤 불갈비인데 그렇게 맵지 않은데요? 일반적으로 먹는 약간 칠리 소스 있잖아요. 그 머스터드 말고 칠리 소스, 그 소세지 찍어 먹는 약간 그 정도 맵기에서 그 피자에 들어가는 핫소스 이걸 살짝 좀 더 넣은 것 같은 그런 맛인데 맛있습니다. 이번에는 나 부분인 리코타 치즈와 탄두리 치킨 쪽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면 뿌려져 있는 게 있고 안 뿌려져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따로 뿌려 먹게 치즈가 오거든요. 요거를 뿌려 드시면 돼요. 먹어보겠습니다. 탄두리 치킨 향이 제대로 나는데요? 맛있다. 그리고 토핑이 되게 실해요. 그 토마토 소스라고 하나? 그게 진짜 듬뿍 뿌려져 있고 양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도 좋고 그렇습니다. 불갈비도 맛있어요. 이건 치킨 샘플러라고 해서 지금 요 아빠와 나 피자랑 같이 시키면 50% 할인해서 6,400원에 먹을 수 있습니다.
뭔가 바삭할 것 같은 얘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아마 치킨 텐더? 살짝 매콤하면서 촉촉한 닭가슴살 튀김 맛있어요. 엄청 맛있다 이건 아닌데 맛있습니다. 얘는 새우, 오징어처럼 생겼지만 새우입니다. 진짜 딱 그 맛. 그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같은 데 가면 있는 새우버거 있잖아요. 딱 그 패티인데 엄청 바삭하게 튀긴 새우 패티? 딱 그 맛입니다. 새우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새우살도 나름 실하게 들어있습니다. 큰일났네. 벌써 배부른데요? 배부른데 아직 안 먹은 게 하나 있어. 스파게티입니다. 짜잔짠. 오븐 스파게티.
좀 크게 한 입 먹고 싶은데. 더 크게. 아주 평범한 스파게티인데, 이 정도에 6,900원이면 조금 비싼 거 아닌가?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. 피자를 다시 먹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뿌려서. 이 피자와 나는, 아 뭐야 아빠와 나에서 나는 맵지 않고 뭐 엄청 느끼하지도 않으면서 치즈의 그 고소한 맛이 잘 나와 있는데, 여기 있는 이 하얀 치즈 좀 맛있어요. 아빠를 먹어보겠습니다. 뭐야? 오. 응? 흘리는데 애가견이 있는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